학창 시절에 무협지 많이 읽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보면 한 세 권 썼습니다. 아, 세 권을 쓰셨어요, 책도? 예. 네. 뭐 사마달개통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한번 보면, 짧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보면 오른쪽 상단에 보면 최후의 무공초식으로서 환영마검, 폭풍참마검, 효루마검, 단천마검 사용법, 이게 무슨 감사기법인지 한번 좀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면 17금 아, 나중에 설명 메모하세요. 네. 그다음에 아니, 그 의원님께서 다 말씀하시니 저는 답변할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주신다잖아요. 주셨잖아요. 아, 참. 자, 그다음 보면 이게 비 쓰레기, M 걸레 이런 표현도 나와요. 이게 제가 이 문건을 읽어보면 이게 누구를 말하냐면 이게 원전 감사하면서 나오는 건데 비 쓰레기의 비는 백운규 장관이고 M 걸레의 M은 문신학 국장인 걸로 이해가 됩니다. 네? 아무리 밉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게 지금 공직자들에게 배포하는 문건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쓰레기, 걸레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감사원법이에요. 감사원법 20조에 감사원의 임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의 개선과 향상. 이게 행정운영의 개선과 향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자, 좌측 상단에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신용문 객잔의 주방장이 칼 쓰듯이 조사하소 다다다다다. 이 신용문 객잔 영화가요. 한 30년 전에 나온 홍콩 무협 영화인데 여기에서 주방장이 칼 쓰는 장면이 딱 세 번 나옵니다. 이게 사람 사체를 훼손해가지고 만두 만드는 장면이에요. 이 감사를 이렇게 지금 하시겠다는 지금 뜻입니까? 아니요. 그건 오해하신 거고요. 복회하신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치면 문제가 아닌데 이걸 가지고 감사 정당론 논증 연구라고 하는 국민 세금을 들여서 업무 지시서를 만들어요. 그리고 총장님 심층 인터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시사항으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이 업무 지시서를 만드는데 과연 이런 신용문객장 뭐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는 정당론들을 가지고 자 정리하십시오. 자 보충질의 하십시오. 네. 예. 먼저 처음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냐. 제가 시간이 끝나고 위원장이 답변 기회를 드는 건데 이제 뭐 그 김호금 의원님 저렇게 훈련 과정이 거친 소중한 직원들이 그 대상기관 직원도 제대로 예우하고 적법 절차 지키고 월성 1호기 감사나 서해 특감이나 통계 조작 감사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전문 직업인들입니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직접 훈련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그 뭐 월성 1호기 감사 지시 모 장관 모 국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뭐 구체적으로 저 3천 페이지 중에 한두 페이지만 발췌가 말씀하시는데 나머지 그 아름다운 부분은 한 페이지도 말씀 안 해주셔서 좀 섭섭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직원들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수차례 허위 사실에 고발당하고 감찰당하고 그러다가 있습니다. 그 말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없는 사실을 지어내가지고 선동하고 뭐 또 언론에 나오고 또 고발하고 내부에 불려다니고 뭐 그래가 지금 다 몸이 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문 객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은 우리 감사원 시스템이 너무 민주성을 기하다 보니 너무 느려요. 그래서 민주성은 저도 존중합니다. 의견 듣다가 시의성을 놓치는 게 너무 많아서 좀 빨리 좀 하라고 거기 보면 의원님께서 보셨다시피 그게 되게 빠르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야 국민께도 덜 부끄럽고 어떤 거는 시간을 놓치면은 그 정말 억울한 사람들 그 다음에 큰 조작가들 한 분들 다 도망가고 정말 모범사례에 있는 분들 상도 못 주고 그리고 피해자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모해당한 그 사람들 언제 구제합니까? 이상입니다.